2007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국제문화교류 특별상 수상자는 두 분입니다. 이다 헤나레즈 써니체 축하드립니다. 아, 써니체 씨. 네, 그래서 써니체 씨는 브래드 피트, 셀린 디온 등 탑스타를 매니지먼트한 아메리카 글로벌한 원장으로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패션 산업 관련인들을 대표해서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I'd like to say thank you to Korean Model Association for creating this memorable event and recognizing my 28 years of dedication in Hollywood. It's an honor to be the gateway to create opportunities in Hollywood for our Korean entertainers around the world.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간증 겸 하나님 일하심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일 텐데요. 글로벌 온이라는 그런 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모델 에이전시, 본인이 모델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기획 이런 할리우드 이런 그 연예계 그 기획을 하시는 이제 문화 선교사님이셨는데 아예 이제 노숙자를 이제 먹이는 사역을 아예 집에다가 막 초청해서 목욕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이렇게 험한 일 안 하던 분들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그 중앙정보부장 그러니까 김재규 씨 다음으로 투스타로 중앙정보부장을 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보셨겠죠. 그런 이제 장군의 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 구진 일이죠 사실은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니까 참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써니체 송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도전도 되셨으면 좋겠고 LA에 거주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LA 가시면 연락하시면 그냥 바로 참을고 태어나오실 분입니다. 따뜻함. 그래서 우리 써니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천안에서도 오고 또 우리 양주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오셔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할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죠? SNS에서 그냥 영상이라 이런 사진 사역들을 주고받으면서 정이 들어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만난 적이 없는데도 천안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같이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선인체 성사님께서 우리 온성교사님 온성도 성교사님을 이번에 이렇게 좀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온 김에 사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적게나마 우리가 마음을 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성교사님을 후원하고 돕고 그리고 방금 또 우리 11시 예배 끝나고 그 집에 가가지고 우리 김치 캄보디아 성교사님 떠나는데 그냥 트렁크에 실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에 끝나고 집에 냉장해 놓은 거를 가지고 가서 바로 공항에 선교사님 LA 여기 지금 다임 목사님이 같이 와 있거든요.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다임 목사님이 한국에 왔다가 지금 캄보디아 가시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거기에 김치 양념을 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공항에 쉬어다 주고 지금 바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너무나 귀한 분인 거예요. 다들 이렇게 그래서 김치
사업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게 하루에 세 번씩 공항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녀들이 후원하는 금액으로 우리 권사님께서 나중에 한번 권사님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가지고 김치 양념해서 완전히 이렇게 그걸 너무 기쁘게 섬기는 거 정말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 나라도 다르고 캐나다에도 와 캐나다에서 예?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만나겠다고 이렇게 같이 오신 거예요. 이제 여기 써니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코뿔 소모사 팬이 되겠지, 그죠? 땀이 샘찼네. 네, 왜냐면 이제 우리 이제 월드브릿지 미션에 이제 써니체와 함께 이제 제가 또 같이 미국도 가고 또 아프리카도 가고 그런 사역을 같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라면 안 오겠어요? 발벗고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써니체를 좋아하신 분들은 저를 좋아해야 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군사로 세워주시고 마침내 이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듣는 자들의 마음에 마음밭이 열려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원래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마선입니다. 그게 저의 그 처음 멘트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노숙자 생활 이렇게 엄마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노숙자 선교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굳이 또 그거를 또 부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하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미국에 1973년 예,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47년 됐죠? 47년 미국에 갔으니까 13살에 갔고요. 아이 나이 통났네. 예, 네, 한갑 넘었습니다. 47년 전에 미국에 가서 유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서요. 47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30년을 살고 이제 한인타운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한 건 한 10년 돌탕 된 후부터 돌탕 돌아온 탕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 사람은 왜 한국말을 저렇게 이상하게 할까? 아니면 또 오늘에 아니면 또 무슨 이렇게 세상 말을 저렇게 툭툭 던져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제가 그렇게 배운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줘서 코미디를 통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한국말이기 때문에 지적이지 못해요. 또 이렇게 클래스 있지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이렇게 노트북을 며칠 전부터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단에 서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단에서 본 적은 모델들 트레이닝 시키고 연기자들 트레이닝 시키고 또 그런 일로만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지금 하자 그러면 8시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 했는데 성령님이 저의 혀를 만지시고 붙들고 마음껏 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우선 그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군의 딸입니다. 장군의 딸, 육군 장군의 딸이고요. 채자 우자 열자 아버지 이름 중앙정보부 국장. 근데 아버지가 중앙정보부에 계신지는 몰랐어요. 그냥 연탄장사라고 그래가지고 연탄장사 사장인 줄 알았죠. 평생 그러니까 제복을 안 입으시고 다니시니까 군인이신지도 몰랐고. 그리고 저 살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 집안을 보면 장군의 집이고 뭐 옛날에는 장군이 아니었죠. 소령, 뭐 중령, 대령이었겠죠. 제가 자랄 때는. 그리고 정릉에서 이렇게 기와집에 살 때 왜 남이 볼 땐 좀 잘 사는 집 같고 남이 볼 땐 부족함이 없는 집 같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곪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시니까 많이 다니시잖아요. 밖으로 많이 다니시고 거의 계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날은 이제 잠깐 위켄드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가시고 그러는데 저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아버지랑 이혼을 하시려다가 한 번도 이렇게 출하를 하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혹시 그래가지고 임신을 엄마가 했는데 결국에 이제 딸이 제가 나오는 바람에 어머니가 그냥 저를 놓고 아빠랑 이혼을 하시고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보육원을 그러니까 저를 봐주셨던 그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되셨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그냥 이분이 나의 어머니인 줄 알고 그냥 모든 주위의 사람들은 쉬쉬하고 그리고 살았죠. 그런데 그 자라는 가운데 계모 아시죠? 계모 콩짓밭이 계모. 여러분은 계모 소리만 들으면 어때요? 진짜 계모 무섭습니다. 아주 악랄합니다. 아주 사람을 죽입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이고 남의 자식 셋을 키우는 처녀가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히스테리 병이 있었고 그분이 그리고 맨날 많이 배우질 못했으니까 육두문자가 자주 나오시는 그런 어머님이 돼서 자랐죠. 그리고 아버지는 장교지만 감히 어머니를 어디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지하셔서. 그런데 이제 군인 아버지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군생활을 하시려니까 힘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어머니한테 이제 제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정을 그쪽 가정을 잘 봐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오대 자식은 낳지 마라.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제가 이제 미웠겠죠. 나 때문에 자식을 못 낳은 것 같은. 그리고 세 살 때 들어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핍박이 심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맨날 저는 좀 돌연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도망다니고 잘 피하고 그랬는데 우리 언니는 그냥 고스란히 그 자리에서 많이 맞았죠. 그러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집안은 저렇게 사랑이 없나? 왜냐면 우리는 일어나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할머니가 광신도셔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개성 분이셨는데 개성에서부터 믿음을 받으셔가지고 일제 시대 때부터 도망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광신도였는데 아들이 셋인데 아무도 안 믿고 우리 아빠만 우리들을 보낸 거예요 교회로. 교회가 바로 뒤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집안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도피성이죠. 네. 그랬고 어느 순간 이제 그 어머니의 그 폭력이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화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3학년 1이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 테이블에 앉아서 십계명을 외워야 되고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국민에 대한 헌장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집안에서 모두 절제적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가정인데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사랑. 사랑이 난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가 5학년 때 그 어머니가 영어머니라는 소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됐죠. 우연치 않게. 그러면서 굉장히 놀랬어요. 놀래면서 그동안 내 마음에 있었던 그동안 내가 퀘스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답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이분이 내 엄마가 아니니까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우리 언니를 이렇게 두들겨 패고 아버지 올 때는 천사고 아버지 갈 때는 마귀고 이런 짓을 하는 거를 너무 어리니까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 이게 뭐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매일 그 여자를 죽이는 꿈을 꿨어요. 매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는지. 어린 애를 때리면 호수에다 물을 갖다 집어넣어서 기절시키고 연탄 부치갱이로 불지치고 그렇게 우린 살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겉으로 행복해 보인다고요? 많이 있어 보여요. 학교 가면 전화 있는 사람 손들어. 텔레비 있는 사람 손들어. 모든 사람이 나 다 부러워하는데 나는 가난해도 엄마 사랑받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군인 자녀로 다니면서 제가 잘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태권도. 태권도를 잘했어요. 운동을 잘했고 어디 가도 항상 1등.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인정받으려면 학교에서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1등. 저는 그거를 빨리 터득한 것 같아요. 내가 1등 하면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날 때리지 않겠지. 안 맞기 위해서 전 공부했고 안 맞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맞기 위해서 그리고 좀 내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분이 내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부터 저는 계획적으로 매일 그 여자를 죽였습니다. 꿈속으로도 죽이고 눈을 볼 때도 죽이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상 제 자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잘하라 잘하라 커져라 저 여자보다 더 크자 내가 저 여자보다 더 커야 죽이지. 그리고 자꾸 이제 클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죠. 클 때까지만. 그러다가 마침내 일을 냈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애들 데려가서 엄마를 두들겨 팼습니다. 팔다리 다 부러뜨리고 그리고 정말 다 죽이고 싶어서 야구방망이로 다 집안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이제 저도 자살하려고 그리고 그러다가 어른들한테 붙들려서 마침내 아버지가 미국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좋아서 미국을 간 게 아니고요. 위험성이 있어서 보낸 딸임이에요. 위험이 많은 딸이니까 보내버린 거죠. 어디로 보냈냐고요? 유타로 보냈습니다. 유타로. 유타가 어디냐고요? 못 들어봤죠? 서부예요. 서부. 카우보이들 많고 몰몬들 많은데 예, 몰몬교들이 유타에서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타로 가게 된 게 아버지 밑에 아버지 밑에서 이제 다른 미국 사람 장교가 이제 아버지 밑에 부하였었는데 그 사람한테 입양을 보낸 거예요. 입양을 보내서 그냥 잡혀서 조리스레바 하나 신고 부르진 하나 입고 티셔츠 하나 파란
초록색 옷도리 하나 입은 거가 저의 전부였습니다. 비행기 탔을 때. 그 당시 박 대통령이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10불도 못 가져갔죠, 미국을. 가져갔다는 우리 아버지 벌써 잘렸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는.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갔죠. 영어를 못했잖아요. 영어를 못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게 하셨던 거죠. 오빠가 장남, 언니가 이제 다 이 두 살 두 살 차인데 오빠가 장남이니까 과외 선생을 불렀어요. 그죠? 과외 선생님 매일 와서 오빠를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한문을 가르치는데 제가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영어를 제가 메스터를 하는 거죠. 오빠보다 언니보다 더 잘하는 거죠, 영어를. 그래서 마침내 언니 오빠 영어 숙제를 제가 해주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준비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보다 영어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결국에 중학교 때 People to People이라는 그 전 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이는 그런 학생들 중에 서울 대표로 뽑혀서 그런데 이렇게 동아리도 하고 그런 거를 시작을 했던 것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귀에 이렇게 영어가 익었고 그리고 또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래도 뭐 마이 네임 이즈 정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저는 무섭다기보다 좀 깡다구로 갔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저는 죽는 게 참 꿈이었어요. 저는 너 꿈이 뭐냐면 이 세상 없어지는 거. 나는 여기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죽는 게 꿈이었는데 학교를 이제 보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본 스튜던트들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가잖아요. 가면은 그 본 스튜던트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됐겠어요. 73년도에는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Korea. Where's Korea? Is that like Africa? 이랬어요. 코리아를 몰랐죠. 그 나라 Do they have TV? 이러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보듯이 그렇게 한국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no knowledge whatsoever.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유타 사람들이요. 근데 오케이 그러면 Do you know Japan? 그러니까 oh yeah, 저편은 아는 거예요. 근데 코리안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나만 유일하게 까만 머리에 나만 유일하게 브라운 아이즈에 모든 사람들은 다 블란, 카케이즌, 흰둥이고요. 거기는 검은 사람도 없고 멕시칸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있지만 옛날은 굉장히 백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학교를 가니까 무슨 동물 보듯이 동물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 다음부터 뭐 이래가면서 칭칭칭칭 이러고 이제 장난 놀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딴지 걸고 막 그렇게 이제 저를 이렇게 피건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그래도 그 이소룡 무비 생각나세요? 이소룡이 그 막 영화가 뜰 때예요, 70대.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이걸 배우고 갔잖아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막 숙례를 한 거야, 막 숙례를 하면서 이소룡처럼.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탁 겁을 먹고 건드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애들 브레이크 타임을 주면 그때 이제 오셔서 옆에서 이제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15분 동안 나는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학습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저 노란 것이 와가지고 어느새 우리 선생님 독차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어린 아이들 그 중학생들이잖아요. 중학생들 그 마음에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네들끼리 무엇을 했냐면 제 가방에다가
월릿을 집어넣어놨어요. 지갑. 지갑을 집어넣어놔서 도둑년으로 몰았어요. 도둑년으로.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죽어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죽어도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아버지의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나라를 창피하게 하지 마라. 너는 절대 거기에도 미국 사람하고 손도 잡지 마라. 뭐 이 완전히 세뇌 교육을 시킨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오자마자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어를 할 수가 있어야지 뭐 시츄에이션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당한 거죠. 그래서 정학을 14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벽을 봤어요. 저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벽 보고 기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성경을 몰랐는데 벽을 보고 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미국이니까 어디 가서 약을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얼굴에 똥칠했고 이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네. 그냥 저는 그러니까 꿈꾸는 게 죽는 거니까 그냥 뭐가 힘들으면 그냥 죽어야 되겠다. 생명의 가치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 죽음이 저한테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죽음이 무섭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랬는데 일주일인가 있다가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수면제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살을 했습니다. 13살에. 유타에서 13살에 자살을 하고요. 병원에서 숨이 8분이 끊겼대요. 8분. 8분이 끊겼는데요. 저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사막에서. 막 어린애가 사막을 막 걷는 꿈을 꾸더라고요. 제가. 근데 막 이렇게 사막에 있는데 어린애가 막 걷는데요. 어느 순간 이 발이 막 이 샌 쪽으로 이 모래 속으로 쭉쭉 들어가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꿈에 제 꿈에는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데요. 뒤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널 불렀니? 누가 널 불렀어? 그러면 영어로 get out of here. 예라리 막 이랬는데 막 채찍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에도 이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막 피가 이렇게 잘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에서 제가 막 걷다가 언덕에 탁 올라가서 탁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영안실에 가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거죠.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타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유타, 이 동양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13살짜리가 자살을 하고 그리고 8분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신문사 벗고 난리 났었죠. 저는 굉장히 유명세는 그때 샀어요. 그때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한 가지는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 생명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많은 그 연구를 하잖아요. 13살짜리가 자살을 하니까 이분들이 저를 이렇게 6개월을 묶어놓더라고요. 자살을 또 할까봐 혓바닥을 깨물을까봐 이거를 묶어놓고 다 묶어놔요. 손발 다 묶어라 혓바닥까지 묶어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만 다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6개월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최면술, 전 미국에서 최고의 최면사들 보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는지.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를 고치는 거죠. 저를 고치는 거죠. 그리고 6개월 만에 제가 퇴원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항상 해피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바뀐 거예요. 거기서 바뀌었는데 여기는 안 바뀐 거죠. 예수님은 안 계셨으니까. 그죠? 여기 긍정적인 마인드 이거는 다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유태에 있으면서
웨이트리스를 하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웨이트리스를 하면서 중교를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델 에이전시가 이제 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맨날 백인 모델들을 써야 되는데 또 동양 모델이나 아니면 뭐 흑인 모델이나 쓰려면 이제 LA나 저 큰 도시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서 데려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동네에 있다 보니까 물건이 하나 생겼네. 공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모델. 그래가지고 모델을 하라고 자꾸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있죠? 딴따라. 아빠가 절대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딴따라 짓이 하면 안 돼.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커리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웨이트리스를 하다가 제가 야 친구들아 그럼 한번 같이 따라가 줄래?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모델 캐롤록을 찍게 된 거야. 노울스트룸 거를. 노울스트룸 캐롤록을 처음 찍고 나서 옛날에는 웨이트리스를 하면 우리는 웨이지가 없었어요. 그냥 팁으로만 먹고 살았는데 그때가 웨이지가 2불 45전 2불 45전이었는데 팁으로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노을순 가서 한번 찍고 나니까요 3개월 돈이 나오더라고요. 3개월 돈. 그러니까 저는 끼가 있어서 모델을 한 게 아니라 돈이 좋아서 모델을 했어요. 그냥 이거 해보니까 괜찮고 돈이 많고 또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존귀하게 높여주신 거죠. 예수님을 알고 나서야 이제 깨달은 부분이고 그 이전에는 그냥 내가 럭키해서 이뻐서 그래서 그냥 모델이 된 줄 알았어요. 모델이 되고 나니까 이제 방송에 뜨고 사람들이 이제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일한 동양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요 뭐를 보면 돈을 만드는 재주를 주셨어요. 만지면 돈을 만들 수 있는 재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저거 가지고 뭐 하면 돼. 그래가지고 저는 별거를 다 했어요. 저는 처음에 가서는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남의 애를 봤는데 2시간 만에 잘렸고요. 내가 막내인데 애를 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2시간 만에 잘리고 나중에 이제 집안 청소를 하다 녔는데 이 청소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커머셜 청소도 있고 뭐 이렇게 남의 집 청소도 있는데 저는 좀 얕게 밀리언의 청소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청소부로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밀리언웨어 집들을 한 6개를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밀리언웨어 라이프를 보기 시작한 거죠. 제 눈높이를 높이신 거죠. 이것들이 괘씸하게 이렇게 사네. 나는 이렇게 안 사는데. 그래?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모델을 하다가 이게 모델을 하다 보니까 나가서 오디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비벼야 돼. 그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나 이 집 못하겠네. 나는 그냥 저 사람 앉은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겠어.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바꿨어요. 매니저로. 매니저로 바꾸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매니저가 됐죠. 근데 그것도 제가 매니저가 되자마자 막 뻥뻥 영화가 터지는 거예요. 뻥뻥 영화가 터지는데 막 이쪽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터지고 막 그러니까 돈이 따따블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들어오냐면 더풀백에 돈을 집어넣어야 돼. 돈 좀 그러면 집어서 이렇게 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28살에 밀리언이 됐어요. 밀리언이. 28살에. 그러니까 막 돈을 탔죠. 그냥 돈을 탔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의 목적이 꿈이 있다면 그때 영어를 못해서 제가 당했잖아요. 그때 영어를 못해서 한마디도 못해서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문과를 갔습니다. 나는 내가 영어로 다시는 너네들한테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영어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너네들 다스리고 지배할 거야.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게 나는 미국에서 성공해서 너네들 다 다스릴 거야.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24시간이면 18시간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낮에 새벽에 가서 웨이트리스 뛰고 뭐하고 저녁에 뭐 이러면서
하던 길이 이제 제 광고가 뜨고 제가 스타킹 커머셜 한 게 8년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해진 거죠. 한 번 했는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한 번 했는데 미국은 광고가 한 번 돌면 150불. 한 번 찍고 나면 두 번 똑같은 커머셜이 두 번 찍고 두 번 누르면 300불. 세 번 누르면 450불. 네 번 누르면 600불이잖아요. 근데 스테이트가 50개가 돌면 그 돈이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년이 돌으니까 그냥 한 번 찍어놓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이 들어오니까요. 이제 교만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에이전시를 모나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미국에 프랜차이즈를 하기 시작하면서 모나플리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잘 나갔어요. 아주 잘 나갔어요. 그런데 사랑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랑을 몰랐어요. 서른이 넘었는데도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마흔이 남았는데도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못생긴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필이 안 갈까?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니까 못했겠죠. No thank you, you're a mutt. 우리말들은 너는 똥개고 나는 진돗개. 나는 항상 그 소리를 했어요 애들한테. 너는 똥개 나는 진돗개.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서른 40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40에 이제 제가 시애틀을 열면서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못 보다가 유타에서 이제 시애틀 지사를 열면서 갔는데 저 멀리서 까만 머리만 봐도 막 떨리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남자한테 아무런 감동이 3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까만 머리만 보면 그냥 가슴이 떨려. 막 저기서만 봐도 막 떨려. 보면 어린애예요. 근데 떨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이게 사랑인가 뭔가 막 사랑 검은 머리만 보면 막 이게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애라는 걸 못 해봤잖아요. 돈만 버느라고 그러다가 모든 걸 다 이뤘어.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았고 그리고 한 가지를 못했다면 남자가 없네. 가정이 없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족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완벽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어요. 야, 나 선 좀 볼래. 그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결혼을 안 했어? 우리 다 결혼하고 뭐 가정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알았고 그때 이제 제가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사랑해 보셨죠? 어때요? 좋아요? 저는 훌러덩 갔습니다. 훌러덩. 그냥 살짝 탄 게 아니라 훌러덩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42에 42에 첫사랑을 했어요. 남자를. 그러니까 42에 첫사랑을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엄마나 형제들은 딱 보면 아시잖아요. 어머 쟤 제비야. 아니야 쟤는. 이러니까 근데 나는 너무 좋거든. 너무 좋거든. 어머 세상에 186에. 눈은 와샤스 단치구멍에 얼마나 이뻐. 너무 멋있더라고요. 머리도 길고 그냥 그리고 막 뻐꾸기를 얼마나 잘 내기는지 막 중대 영국영화에 나와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한국말을 못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못해도 들을 줄은 알잖아요. 들을 줄은. 근데 이분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얼마나 잘 웃기는지 몰라.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미국 에이전시를 하니까 저는 한국 사람을 안 키우니까 한국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죠. 한국 뭐 신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날 이유가 없는데 신문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누구신지요? 그러니까 아 제가 무슨 어느 신문사인데 아 좀 들려서 아 I'm sorry I don't represent Korean. 나는 한국 사람을 represent 안 하기 때문에 I don't need your services. 그래놓고 그냥 이그노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또 왔어. 아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이거를 해서 너무너무 뭐 프라우드하고 Can I see you? 아 근데 막 인터뷰가 너무 많은데 오실 수 있으면 잠깐 들려보세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타날 때 너무 바쁜 거야. 두 시간 앉았다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한 시간 앉았다 그냥 갔어.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미안한 거예요. 제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안녕하세요. 아 그날 두 번이나 오셨는데 만나질 못했으니까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한국말을 못했으니까 제가
밥을 살게요. 어, 이렇게 된 거야. I will treat you for dinner. I will take you out to dinne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향수를 느꼈어요. 향수. 한국말, 한국 노래, 한국 모든 조크 뭐 이런 것들이 못 알아듣는데도 막 재밌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막 어린 애, 그러니까 13살에 떠났잖아. 그러니까 13살의 그 기분이 막 살아서 42살짜리가 책밖에 막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그네 타도 깔아라, 뭘 해도 깔아라, 막 깔아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집에 오면은 지옥인 거야. 그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삐졌죠. 왜냐하면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돈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내가 아버지 엄마 부르고 내가 언니 오빠 부르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해줬는데 어? 아니 이제서 좀 사랑 좀 해야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리고들 난리야? 그리고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 그 사람하고 손도 부들고 바이 그러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열받아서 다시 한국으로 영주고 버리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고행이 시작된 거죠. 저는 정말 그 너무너무 이런 사랑이 있나? 어, 사랑을 안 해봤으니까요. 못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게 어, 정말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I hope I don't wake up. 오늘 이렇게 항상 이게 언제 깨질 것 같은 기분. 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첫사랑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한테는? 막 너무 소중하지 않았어요? 영원할 것 같고. 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갈렸어요. 1년 있다가 결혼을 했나 봐요. 1년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의 그 패밀리도 보지도 않고 우리 부모님과 인볼브가 안 됐으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가서 벨라지오 처음 열었을 때 벨라지오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 처음 오픈했을 때 그 웨딩을 우리 둘이서 그 갬블하러 온 사람들 불러놓고 둘이서 웨딩 마취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고행이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하고 이런 애도 내가 이렇게 만져주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모로베신 주고 내가 동기부여를 주면 이 사람이 변해서 탤런트가 되고 이 사람이 변해서 모델이 되고 이 사람이 변해서 컴퍼던트 뭐 아나운서가 되고 이런 조련사잖아요. 조련사 제가 그러니까 또 그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나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분이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보다 5살 어리고 이 사람도 내가 고쳐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교만이죠. 네. 아직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따가 한 1년 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총각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세 번이나 했던 남자고 애가 없는 줄 알았더니 기영아 딸도 하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 마약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춰 나오는데 한꺼번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가 용서하고 나면 또 하나가 나와. 또 하나 용서하고 나면 또 하나가 나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데 그 사이에 음란이 그냥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란을 하니까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아. 한국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못 듣고 그럼 나는 나만 알지 못하게 해줘. 그러면 그게 한국 사람의 방식이라면 나는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만 모르게 해. 그런데 나만 모르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막 여자들한테 전화하고 어떨 땐 창녀
포주한테도 전화 오고 걔네들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리빙룸에 앉아서 뭐를 하겠어요? 틱틱거리는 저 클락을 보는 거죠. 틱틱틱틱틱틱 이 사람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낮추시냐면 인내를 갖게 하시고. 저는 인내가 없었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누굴 기다릴지 뭐. How dare you make me wait? 어? 항상.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가지고 누가 날 일초도 못 기다리게 했고요. 근데 몇 시간, 며칠, 몇 달을 기다려요. 기다리는 그 마음을 주시고요. 절대 용서를 못해. 너는 난 널 용서 못해. 이 용서가요. 100번, 200번이 되니까요. 그냥 용서요. 용서의 달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있구나. 인간은 사랑은 내 마음대로 만지지 못하고 뺏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걸 알았어요. 아무리 이쁘면 뭐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내 안은 썩어 있고 나는 외롭고 그 남자는 날 쳐다보지를 않는데 맨날 늙었대 나보고. 그러니 내 자존감은 떨어지죠. 그러고는 이분한테 한국에 맨날 왔다 갔다 그래서 호텔값 내주시라서 집을 일산에다가 내가 하나 사줬어요. 그 돈을 사면 해주고 나는 미국에서 열심히 페이먼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해주고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제가 잠깐 나와서 집 좀 정리 좀 하고 들어가려다가 와서 보니까 여성중앙에 저를 기자로 여성중앙에 이제 제 기사를 쓴 기자랑 살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오면서 제가 예, 이게 마지막이다. 근데 돌아오면서 제가 비행기에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여의도 광장에 있더라고요. 여의도 광장. 그게 여의도 광장이래 꿈에. 그랬는데 대한항공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봤고 군인 공군 비행기가 대한항공을 향해서 이렇게 치는 거를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폭탄이 터지고 이 한국에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사이에 막 빌딩들이 떨어져 나가 막 이러는데요. 막 그러면서 이제 물이 막 터져가면서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손이 하나 나를 싹 잡는 거예요. 난 떠내려가는데 근데 딱 잡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잡아가지고 나를 언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층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층계로 쭉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문을 탁 열으니까 다른 세계야. 다른 세계. 막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이런 꿈을 꿨어요. 비행기에서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그리고 이제 떨어서 잤는데 그런 꿈을 꾸고 이제 희한하다 너무 생생해가지고 희한하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자살을 또 시작을 준비를 했죠. 이제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거는 한 방에 끝나야 돼 총으로. 그래서 나는 총을 구했습니다. 시민권이니까 총은 쉽게 구하죠. 인터넷으로 총을 구해가지고 이제 총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제가 나가야 돼. 무슨 급한 일이야. 나갔어. 나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얼굴이 변해 있더라고요. 웬일이야? 얼굴이 하얘. 맨날 술 마시고 이랬던 친구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거룩해졌어.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빛이 나네? 나 예수 믿었어. 미친 지랄하고 앉았는데. 야, 저는 저한테 유난히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꼭 술 먹을 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주님 여기 있으니까 꺼져.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변해가지고 나보고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죽으려고 마음을 먹을 때 꼭 새벽 4시에 깨더라고요. 지금도 새벽 4시에 깨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새벽 4시에 깨지? 새벽 4시에 깨면 뭐 하겠어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뭐 뉴스 보고 담배 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심심해 죽겠지 아침에. 아무것도 안 열렸으니까. 그런데 얘가 교회를 가는데 몇 시인데? 이렇게 5시 반이래. 와 오케이 구경 가자.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간 거예요. 교회를 그냥 갔는데 뭐 교회 앞에서 담배 딱 피다가 앞에 딱 던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목사 잘 생겼네. 목소리 끝내주는데 뭐 이러고 이제 관상을 보고 뭐 이러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아, 한 2주째 되는 날 나도 한번 기도를 해볼까? 어차피 이 사람을 정리할 건데 나도 한번 기도를 해봐. 그래놓고 이렇게 던졌어요. 그냥 당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때 바로 친구가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냐면 죽을 거를 아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기도원 아니? 기도원은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이렇게 했던 게 그때 이제 생각이 났던 건지 기도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기도원은 아닌데 우리 새벽기도 가다 해가지고 새벽기도를 가다가 어떤 캠프가 있대요. 캠프가. 그래서 무슨 캠프냐? 그러니까 놀러 가는 캠프래. 술 먹어도 돼? 술 먹어도 된대. 담배도 펴도 된대. 오! 그러면 주쿠지도 있어? 그러니까 있대. 그래가지고 제가 술, 담배, 주쿠지 하려고 수영복까지 다 챙겨가지고 캠프에 가려고. 근데 어디서 만나는데? 교회에서 만나래. 교회? 교회에서 재수학교 왜 교회에서 만나냐? 캠프를 가는데. 근데 한 버스를 교회에서 빌렸기 때문에 그걸 타야 된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냥 왜 그랬는지 말이에요. 절대 안 그럴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걸 타고는 그 산지로 올라간 거죠, 산을. 딱 올라갔더니 왜 예수쟁이들 하는 거 있잖아요. 오 마이 갓, 뭐야 이거. 아유, 진짜 이제 막 카메라 들이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말을 못 하니까 F 소리 해 가면서 죽여 버려 그냥 확. 이래서 이제 당했으니까 나는 속아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잤습니다. 아, 이거 못 자겠다. 이걸 여기서는 이제 못 자고 내가 새벽에 도망가야 되겠다. 2월 2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빅베어 마운틴이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때. 그런데 새벽에 이제 도망을 가려면 해가 떠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그날 잠을 자는데 이분들이 같은 방에 있던 분들이 저보고 5분 안에 잠이 들더래요. 5분 안에. 근데 제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아버지가 갈보리로 데려가셨어요. 갈보리로.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예수님 못 박히는 그 현장을 저를 데려가셔가지고요. 이 못을 박는 그 포커스를 가까이 보여주세요. 가까이. 그리고 이게 딱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 피가 나한테 쏟아지는. 나한테. 이것도 나한테. 이것도 나한테. 그러면서 막 피비린내가 막. 저는 이게 그때 그 이렇게 정신 차렸을 때 거기 숨을 멈췄어요. 너무 놀라가 경기를 한 거지, 기절을 한 거지. 너무 이 환상이 너무 실질적이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캠프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한 두 시간을 눈 안에서 눈 그 담배와 술과 이거를 왜 그거를 훔쳐 갔다가 어디다 감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에다가 이렇게 바꾸는 감춰놓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이 성경책을 보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놈의 책에 이렇게 하나도 이해가 안 가. 나 분명히 영어권인데 영어 책을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무슨 책이 이런 책이 돼 있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 똑똑하잖아. 이거 나 영문과 논문 쓴 사람이야. 왜 이게 나한테 왜 안 들어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 줄을 읽고 돌아서면 또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며? 오케이. 그러면 난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 제단을 7년을 쌌어요. 7년을 쌓는 동안에 저는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아직도 이걸 끼고 있었고 오케라체를 끼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손톱 여러 번 하러 다닐 때 돈 얼마나 비싸 그지? 10만 원, 20만 원인데 매주 가서 손톱하고 그게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령만 만난 거죠. 근데 만났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여기만 뜨거운 거야. 뜨거운 고구마.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언니의 기분이 그때의 기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만 뜨면 이거를 누구한테 간증해야 돼. 첫 해에 우리 교회에 138명을 데려갔습니다, 제가. 전도로.
그러니까 계속 전도만 하고 싶은 거야.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다 미쳐버린 거야. 그냥 완전히 광신도로 미쳐가지고 전도만 하게 되더라.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따라와 좋은 말 할 때. 너 내 술 먹었지 따라와. 너 내 뭐 먹었지 따라와. 안 먹으면 너 왜 그래 미쳤니? 저한테 그래요. 너 왜 그래? 뭐 먹었는데 그래? 나 신약 구약 먹었어. 따라와. 따라와봐. 이 약 좀 먹어봐. 그래서 따라온 친구 변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변하니까 내려와서 좀 슬슬 변해야 되는데 얘는 뒤집어져가지고 담배 끊었지. 어저께까지만 해도 새벽에 내가 내려와가지고 담배 끊어. 어저께까지만 해도 크라운 로얄을 한 병씩 먹었던 여자가 세븐업 마시고 앉았어. 그리고 제가 먹으려고 그러면요 임신한 여자 같아. 못 마시겠어. 성령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를 끊고 나니까 친구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이 지금 저 뭐 권사 집사 이렇게 된 거죠. 한 3년을 그렇게 미치도록 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갖다가 잡기만 하는 거죠. 잡기만.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서 아 이거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가르치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 말씀 안에서 이제는 내가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가운데 주님한테 아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그때 하나님 만나자마자 갑산성이 걸렸었어요. 기능경화증이. 그래서 40파운드가 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주셨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당시 왜냐하면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원치 않으셔서 이렇게 뚱뚱하게 만드셨구나. 오케이 파인.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7년 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일을 이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도 하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 병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서브할 수 없는데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아버지 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거기까지만 했어야 돼. 그런데 바로 그 뒤에다 베드로처럼 만약에 안 하면 내 목숨 걷어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금요 예배 때 무릎 기도 때.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요. 20파운드가 빠졌어요. 쭉쭉쭉쭉쭉쭉.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요. 제가요. 기가 막혀서요. 막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당장 끊으래요. 약을 끊으래요. 그래서 약을 끊었어요. 그러더니 다 20파운드가 다 빠지면서 지금 제 몸으로 다시 돌아와 두 개월 만에.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사람을 봤지 나는 고치고 있었어. 네가 망가뜨린 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고 믿지 않고 사람을 보고 계속 돈을 내면서 치료를 받고 다녔던 거죠. 그 많은 돈을 내면서. 근데 하나님은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고치고 있었던 건데 나는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고는 고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노숙자를 섬겨라. 저는 다이퍼를 한번 갈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 와보시면 다 하얘요. 제가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노숙자를 섬기래요. LA 노숙자 5만 9천 명이에요. 그중에 다 한 군데 있어. 스키드로우라고. 이 동네에 거기 딱 들어가면 그 동네가 다 노숙자들이에요. 텐트 있는 애들은 부자고 다 땅바닥에서 자고 9시면 화장실이 없어서 다 땅에서. 그런데요. 거기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못합니다. 저는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 아, 그래도 아버지 저 누군지 아시잖아요. 아직도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선교사 목사님을 붙여주셔가지고 거기를 보내는데 6개월 걸렸어요. 서원을 하고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첫날 갔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것 같아요. 첫날 갔는데 그냥 뭐 얼마나 기쁜지 그 두려움과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얼마나 기쁜지 다윗이 반스가 내려가는 춤추듯이 막 춤을 추면서 그 사람들을 껴안고 막 영어로 막 야 이 새끼들아 막 찬양 불러 좋은 말 할 때 막 이러가면서 얼마나 껴안고 춤을 추고 걔네들하고 그러고는 집에 왔는데 정신이 쑥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시간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 정신을 다시 돌아온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Oh my goodness, this is not me.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일하시는 걸 처음 체험을 한 거죠. Oh my goodness. 나면 드리면 되고 이분은 마음껏 이렇게 춤을 추시는구나. 그리고 내 영으로 돌아오니까 닦기 시작해요.
이제 제 영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서 더 이상 안 탁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데려오고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변화시켜서 보내고 이러는 일을 하나님이 맡아서 하게 하시는데, 맨 처음에는 모델 에이전시가 할리우드 에이전트니까 아버지가 멋지게 쓰실 줄 알았어요. 막 대중성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 명, 이만 명 놓고 세미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미국 애들한테. 어? 그런 사람으로 쓰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최고 낮은 자리에 가서 내 이름을 높여라. 네가 그래야 내가 영광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는 사랑이란 걸 못 났는데 이게 다 비었는데요. 아버지가 여기다가 사랑을 채워주시고 이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너무 넘쳐서 너무 넘쳐서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으로 변화를 시키고 마침내 그 사랑이 정말 필요한 그 아주 소외받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쪽에 보냈을 때 왜 나를 선택했는지 그때는 알았죠. 왜냐하면 거의 갱단이 두 개 있어요. 빨간 갱단, 블루 갱단. 그 갱단이 얘네들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총을 딱 대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 죽을 각오 아니면 어디 거기 갔겠습니까? 딱 보면서 너 누구야? 나 마마손이야. 얘네들 엄마인데? 너 죽을래? 그 놀래요. 이제 뭐 좀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죠.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 나 죽고 싶은 사람이야. 왜? 네가 죽여주면 난 천국 가는 날이야 오늘. 할렐루야! 죽여 이 새끼야! 총을 갖다 머리다 이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 여자 돌았어. 만지지 마. 저 거기서 여왕봉이에요. 아주 잘 대접받고 노숙자 엄마로 마마선이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우리 용사, 군사는 저는 3년 만에 군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너무 하니까 안 주면 안 돼. 너무 표가 나니까 안 주면 안 돼. 그런데 저는 권사보다 군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었었어요. 나는 벌써 몇 번을 죽었잖아요. 몇 번을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지도 못하게 하고 살리셔서 마침내 60이 됐을 때 너 그 자랑질하는 그 모델 에이전시 내려놔. 그리고 그 모델 에이전시 다 남한테 줘. 그래서 작년 그 5월 1일 날 제가 저희 회사의 스탁을 저희 인프로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저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벌어서 우리 노숙자 리조이스 파운데이션에 도네이션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직원들이 사장들이 돼서 저를 저희 파운데이션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직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간증 집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뭐 세련되게도 하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했어요. 저희가 빈통 들고 왔잖아요. 이거 열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냥 많이 봤지만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저는 눈물밖에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 지금까지도 그래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갈수록 더 많이 우는데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나랑 같이 계신 이 안에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수님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90%의 교인들이 눈물을 못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는 저를 보고 손짓가락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냥 권사, 그냥 교회 사람이 아니라 할 말을 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왜 안 웃으세요, 권사님? 왜 이렇게 똥 씹은 얼굴하고 사세요? 예?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제가 그러기 시작했어요. 답답해서. 왜냐면 나는 이렇게 즐거운데,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어떻게 여러분은 맨날
허리 내려가고서 교회에서 그 똥 씹은 얼굴을 하면서 전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벌리기 시작하면서 이 페이스북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열어가지고 큐티를 하고 페이스북을 열어가지고 이제 간증 집회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걸려들인 거죠. 이렇게 걸려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왜 나가냐? 요새 교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십일조를 안 내기 때문이야. 전부 십일조 내봐. 교회 잘 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예? 십일조. 또 구제 안 하는 교회 많잖아요. 그렇죠? 성교 안 하는 교회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그냥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막 다녀. 아무 생각 없이. 목사 잘생겼다고. 아니면 뭐 누가 이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케이? 아버지가 어차피 밑바닥 얘네들까지 섬기게 하는 마음 선인데 I'm going to be a big mouth for my Jesus. 그래서 나는 입을 벌릴 거야. 난 잘못된 걸 선포할 거고 고치라고 얘기할 거고 나는 내 깡대로 다 질러버릴 거야. 그래서 페이스북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무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데 눈물이 안 나오면 여러분 문댕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안 나세요? 다시 점검하세요. 문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울고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뛰어야고 같이 반스가 내려가도록 춤을 춰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반드시 빨리 쳐주세요. 빨리 반드시 내가 널 들었으리라. 전진을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준비도 못하고 올라왔는데 많은 분을 올려주시고 또 캐나다, 미국 또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에 배고팠던 저가 말이죠. 저는 사랑을 몰랐다 그랬잖아요. 마흔이 넘도록 몰랐고 5월 23일 쉬운 살 되는 날 2월 23일 쉬운 날 사는 날 되는 날 처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정말 전해야 돼요. 전해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서 정말 능력 있는 군사가 되셔서 그 사람이 전도사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타이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데 거기에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 예비 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진 은사가 딱 하나 있어요. 믿음의 은사예요. 있는 그대로 믿어져. 있는 그대로. 어떻게 그런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게 은사가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서 같은 마음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군사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